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제가 이파리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서, 제가 분갈이 해줘서,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 시클라멘입니다. 아, 시클라멘이 이 계절에 피었냐고요? 정말 이 계절에 피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꽃이죠. 시클라멘. 근데 이 아이가 식당 창틀에서 제가 없는 사이 관심을 못 받아서 꽃잎이 다 마르고 다 마르니까 여기 알뿌리가 그렇게 굵어지더라고요. 튼실해지고요. 그래서 알뿌리를 데리고 와서 제가 이 분에다가 분갈이를 했는데요. 하나씩 두 개씩 새순이 나더니 세상에 이순 이파리 난거좀 보세요. 제가 원래 잎이 작은 아이를 시클라멘도 잎이 큰 종류가 있나 봐요. 근데 잎이 좀 작죠. 제 엄지손가락하고 비교해봐도 좀 작죠. 근데 이렇게 노지에서 계속 이 여름을 그냥 놨어요. 놨는데 꽃대 좀 올라온 거좀 보세요. 꽃대. 예, 잎도 작으니까 꽃도 작아요. 세상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다니 얘가 진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꽃대가 엄청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이 계절에 시클라멘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운데 또 이렇게 예쁜 꽃대를 엄청 올려줘. 이꽃 올린 거좀 보세요. 이 시클라멘이 진짜 겨울에 화려하게 흰색부터 분홍색, 보라 계열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 색깔별로 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꽃이 없는 시즌에 굉장히 사랑받는 대표적인 겨울 꽃인데요. 그 꽃이 지금 초가을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피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그리고 잎이 다 떨어졌다고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알뿌리만 썩지 않았다면 얘가 진짜 알뿌리인 줄 제가 잎이 다 떨어지고서야 원래 처음으로 알았답니다. 잎이 떨어지면서 그 영양분이 알뿌리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알뿌리가 튼실해지고 그 알뿌리를 제가 심어줬더니 이렇게 또 예쁜 꽃들을 피워줬습니다. 혹시나 이파리가 다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관리하셔서 이렇게 예쁜 꽃 보세요. 지금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지금 10개도 더 올라와. 10개, 뭐, 10개 이상 올라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사랑스러워라. 시클라멘도 빛 요구량이, 햇빛 요구량이 많아요. 햇빛을 봐야지만 짱짱하게. 그런데, 또 이렇게 노지에서도 잘 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노지 햇빛 땡볕 아래서 잘 되는 아이 장미호부예요. 이게 사각화분, 긴 화분이거든요. 장미호부 잎장만 봐도 엄청 건강하고 튼실하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몇개더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장미호부는 진짜 너무 생명력이 강해서 얘 목질화된 아이들은 묵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파리들 버리지 못하고 꺾는 대로 다 꽂아뒀더니 여기 보세요. 온대로 장미호부입니다. 이 아이는 작년에 외목대로 키운 아이인데요. 지금 원래 목대 좀 보실래요?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컸습니다. 꽂아서 햇빛에만 내놓으면 이렇게 건강하게 된다니까요. 장미호분은 이렇게 노란 하엽들은 떼주시고 그요 새순들 아래에 그 잎들이 노랗게 변하거든요. 영양을 이 새순들한테 많이 전하니까 그래요. 하엽질 아이들이니까 여기 이파리 떼주면 돼요. 여기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다 이렇게 꼬집게 해준 아이들인데 밑에 잎들이 다 노랗게 됐죠? 요새 잎들이 여기 두 개씩 세 개씩 막 올라왔잖아요. 그쵸? 요 잎새순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노랗게 하엽지는 거니까 이렇게 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엽이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운대로 장미호부입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작년에 만든 외목대. 목대 굽죠? 아이고, 이게 만져달라고 그냥 난리네, 난리. 개냥이. 알았어, 알았어. 예뻐, 예뻐. 무슨 고기를 그래. 이렇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랑초도 노지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풍성하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그런답니다. 제가 하엽졌다고 당겼더니 이렇게 크지도 않는 알뿌리가 쏙 따라 올라오네요. 이렇게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뜨린 아이들도 이렇게 노지에 내놓으면 이렇게 꽃 피워주고 잎이 무성해진답니다. 이 초화화도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 화분으로 옮긴 아이인데요. 이 화분으로 자동으로 옮겨진 아이예요. 그 옆에 놔뒀었는데 이 초화화도 햇빛 아래 두면 굉장히 꽃도 많이 피고 오늘은 날씨가 아, 좀 그래서 덜 피었는데요. 꽃 맺힌 거 보이시죠? 이게 노지에서 잘 크는 아이입니다. 잎은 이렇게 채송화처럼 생겼어요. 채송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꽃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꽃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씨가 떨어지면 여기서 또 초화화가 다시 내년에 난답니다. 그리고 이 꽃색 이쁜 꽃범의 꼬리 이 아이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요. 한번 심어두면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자세히 볼까요? 노지에서 잘 되는 아이예요. 아이고, 드디어 많이 피었습니다. 쑥부쟁이.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들어도 잊어버리는 이. 많이 늘어나고 꽃도 많이 폈죠. 이 워터코인도 제가 별로 안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겨울에는 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 이렇게 연두연두하니 이쁜데 이렇게 햇빛에 나오면 이렇게 커진답니다. 이파리가. 원래 보통 워터코인 생각하는 워터코인 사이즈는 요 정도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햇빛에서는 햇빛 아래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큽니다. 겨울에는 들여줘야 돼요. 이 바늘꽃 보세요. 이 작은 항아리, 깨진 항아리 속에서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죠? 이 분홍 색깔도. 하얀색도 예쁜데 이 분홍색도 예뻐요. 여기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월동이 되거든요. 이 풍꽃 보세요. 이 풍꽃은 무한 늘어나가지고 오늘 화단을 침범하고 여기 꽃 테이블 가는 길을 제가 막아가지고 제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풍꽃이 이렇게 왕성합니다. 왕성해요. 아이고, 천사의 나팔꽃을 누가 이렇게 파먹었느냐. 아이고, 좀 예쁜 꽃도 파먹은. 너는 얼마나 예쁘길래 이 예쁜 꽃을 파먹었느냐? 이 천사의 나팔꽃이 여기서 월동한 아이입니다. 이 새로 올라온 이 튼실한 줄기 좀 보세요. 새 줄기. 세상에 대단합니다. 저 줄기가 정말 엄청 대궁이가 크게 났어요. 천사의 나팔꽃이 남쪽 지방, 여기는 전남 광양입니다. 에서는 월동이 된다는 걸 증명해 주는 아이가 이 천사의 나팔꽃입니다. 꽃 맺힌 거 좀 보세요. 꽃 맺힌 거. 정말 많이 맺혔죠? 엄청나게 가지마다 다 맺혔어요. 여기 지금 정원 바닥이거든요. 여기 새순도 많이 나오고 여기 보세요. 새순 나오고 저기 새로 나온 세상에 순이 저렇게 크고 튼실하게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겨울에는 얘가 얼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뿌리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조금 추위가 있을 때는 위에 보온을 좀 해주면 안심하고 월동시켜도 될 것 같아요.
화분에서 월동, 밖에서 월동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월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온을, 위에 보온재를 조금 해준다면요. 이 설악천은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는데, 씨가 날아와서 여기까지, 여기 척박한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두면 여기저기 저 안에도, 저 뒤에 쪽에도 보이죠?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매년 나오는 아이랍니다. 설악, 저 밤에 봐도 훤하니 화사합니다. 요 한잎세이지도 월동이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잘라주면 또 꽃이 피거든요. 바늘꽃도 그래요. 잘라주면 한번더 꽃이 피고 더 예쁘게 많이 펴주더라고요. 대궁이는 튼실해지고요. 분홍 낯달맞이 꽃, 물론 월동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번식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 심어주면 그나마 사랑받을 수 있는 분홍 낯달맞이 꽃입니다. 그래도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너무 예쁘죠?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노지 월동되는 아이들 얘기하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